불확실성의 시대의 디커플링 전망에 대한 주제로 Control Risks, 로지 호즈 파트너님께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Please allow me to introduce Rosie Hose, partner of Control Risks.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Good.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제 소개부터 시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지 호즈이고요. 컨트롤 리스크스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리스크스는 리스크 컨설팅 전문 기업이고요. 한국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20년 이상 러시아와 중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늘 흥미로운 발표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발표들을 보았는데요. 오늘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로 이 예측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사건들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가장 복잡한 이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후반부이기 때문에 이 커피 휴식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에너지가 생기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 분들께서 또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흥미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리스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컨설팅의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리스크 관리, 위기 관리, 그리고 또 대응, 그리고 분쟁 해결 같은 경우도 아까 소개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실사,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규제 리스크 분석, 그리고 고위험 마켓에 대한 진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 본토에서 가장 큰 규모 아니라면 어쨌든 굉장히 대규모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고객사들이 디커플링, 탈동조화, 그리고 세계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이 어떻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o there is much debate over 디커플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말 디커플링이 있는가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새로운 또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적응을 하는가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디커플링과 관련돼서 이 전반적인 전망 그리고 이것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의미, 함의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이 전 세계적인 경제의 연계가 풀어지는 것 그리고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리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미중 디커플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그리고 또 지난 수년간 이 관할 지역에 있어서 어떠한 패턴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중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자 간의 긴장 그리고 무역이라든지 인권 문제에 대한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디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유들로 인해서 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공급망의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급망의 차질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제조 활동을 하고 공장을 가지고 20년, 30년 동안 영업을 하다가 이것을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방글라데시로 이전을 하는 것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다양한 논의라든지 토의에서 어디로 이전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 사실 많은 고객사들이 중국에 계속 공장을 보유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년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 내의
인재 육성이라든지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시장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는 나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대두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든지 관계라는 것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 몇 개월 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커플링이라는 것을 공급망에 주로 연관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2022년 같은 복잡한 시대에 국가와 기업들이 다른 개념들도 또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에만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 규정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현지화하고 이것을 저장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가. 또 R&D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R&D라는 것은 더 이상 비용이라든지 가용성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급 인력들이 좀 더 저비용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출 규제라든지 제재 가능성 그리고 또 이 기업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생산 활동을 어디에서 하는가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같은 영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을 다국적 기업들에게, 중국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미쳤죠.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현지에 있는, 중국 현지에 있는 팀들이 혼자서 다룰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의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또 지속적인 이 코로나 관련된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차질이나 지연이 일상적인 비즈니스에 있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를 해야 하는 것이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지정학적인 긴장에만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인, 순수하게 상업적인 이유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인도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기업에서는 미중 긴장에만 불균형적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이런 지정학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한다면 좀 더 실질적인 운영상의 이 공급망 분산을 위한 필요성을 사실상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안이나 이러한 것들은 지정학적인 것과는 무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중 같은 경우 미중의 디커플링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는 있지만 저희가 컨설팅 기업으로서 여러 투자 조언을 제공을 하고 또 제조업체들에게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들의 비즈니스 스토리를 이어갈지를 이야기를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계 무역에 대해서는 디커플링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고 다만 그 투자의 의사결정에 큰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중국에서의 투자 감소 투자 이탈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도체와 같은 특정 부문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조 부문, 생산 부문 같은 경우 이 디커플링에 의해서 투자가 이탈되는 것이 아니고 비용 때문에 투자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중국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생산 기지를 왜 이전하는지에 대해서 당국에는 이런 압력이 있다, 저런 압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저희에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미중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이 공급망의
다변화,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 저스틴 타임 공급망 모델의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의 압박이 다각적으로 대두가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한 압박도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또 대만에서의 긴장 고조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전 세계적인 무역의 관점에 봤을 때 디커플링과 관련이 돼서는 아직도 큰 동력이 있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디커플링을 보는가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자립 그리고 전략적인 기술에 있어서의 전략을 찾고 있는데요. 중국 역시 공공연하게 이 전략적인 제품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자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인 야심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싼 곳만을 생산 기지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지금 많은 변화가 아직은 큰 변화의 결과로 이어진 않지만 지금 오프쇼어링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프렌드쇼어링이라는 개념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일부 기업의 부문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중국은 전 세계의 생산 기지가 되고자 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제 현지화, 국내화, 생산의 국내화, 그리고 또 내수에 중국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출 주도의 성장에도 많은 의존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합적인 디커플링이라든지 고립의 전략을 택하지 않고 사실 세계화에 있어서도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수혜자이기도 했고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해외 시장과 그리고 또한 해외 시장의 의존도를 줄이고 또 자립도를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의료 기기에 대한 자립도도 높이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현지화 과정에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디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부문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디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내수 같은 경우 내수 진작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현지화 전략 그리고 그들의 공급자들과 파트너들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 향후 5년, 10년의 전망을 예측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 통계치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커플링이 아직도 되어 있는지, 동조화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이 첨단 기업들이 아직도 중국 공급망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만의 팍스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애플의 핵심 부품 공급 업체이죠. 대만의 팍스콘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의 제 고향보다도 더 많은 중국 본토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공급망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중국 내 공급망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부문 외에도 지금 사실 투자 감소에 있어서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투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미국에 대한 대미 중국 투자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그리고 또 중국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공산당에서 계속 공산당의 진화라든지 혹은 이 비즈니스의 성장과 같은 것을 주창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제재 조치에 따라서 이런 평판 리스크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신경을 쓰는 것 중 하나가 평판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반도체와 관련이 돼서 사실 반도체를 한국 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여기 전문가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 중국이 반도체 수입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취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은 제재와 동맹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것이 다음에 미 대선에도 누가 승리를 할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제재를 통해서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제재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웨이 같은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재 조치를 한 이후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규제 조치를 하면서 이 반도체와 관련이 되어서 한국 파트너들과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면서 많은 영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반도체 시장에도 굉장히 큰 대규모, 가장 대규모의 시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내수를 충족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완전한 반도체에서의 자립은 사실 환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의 차원에서 일부는 긍정적이지만 또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 경쟁자들이 떠나게 되면서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하게 된 비즈니스 선택에 더 이상 중국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견해와 관련돼서 또 다른 국가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또 한국과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의 선택을 할지를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또한 중국과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든지 이 무역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어떤 쪽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편을 들었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로 인해서 이 국가들과 산업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 산업과 무역에 있어서 많은 공조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사실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 일본을 떠나도록 한국과 일본에서 이런 그 중국을 떠나도록 하는 그런 압박이 대두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꼭 정치 혹은 정치인 때문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CEO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이 신문을 내려놓고 이제 집으로 일을 하러 업무를 하러 갔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기들이 닥치고 있고 이것이 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대두가 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어려운 결정들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지위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에서의 사업 전망이 여전히 매력적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였고요. 예, 그러면 이제 잠시 다른 이슈, 우크라이나 이슈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2022년에 가장 중요한 사건 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디커플링의 촉매제가 되었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에너지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 공급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이 기업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 그리고 자신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갈등에 있어서 한쪽의 편을 들고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현상인데 앞으로 향후에 더욱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제재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했고요.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 이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서구에 대한 자립, 서구로부터의 자립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접근성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기업들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러시아 유형의 시나리오가 중국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 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는 국제 기업들, 이 중국에 소재한 국제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평판에 대한 영향이 가장 또 까다로운 다국적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요소가 될 것이고요. 예, 그러면 디커플링 그리고 탈세계화에서 벗어나서 좀 더 존재론적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직면한 존재론적인 질문. 그러니까 2022년은 다국적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많은 차질이 빚어졌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신에는 대만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대만을 다시 이 본토에 합병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노력과 관련이 돼서 그런 시도와 관련이 돼서 또 갈등이 고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리스크의 레벨 그리고 또 대만으로의 최근 방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을 하면서 이런 코로나, 우크라이나, 대만 이 세 가지 요소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나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5년에 대한 계획 또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존재론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많은 것들을 잘 하긴 하지만 사실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열거해놓은 것이 어떤 고객사들과 제가 어떤 질문들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열거를 해놓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0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민감한 제품과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을 수송을 할 때 안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한 저희가 예측을 하는 그 기간이 얼마만큼을 저희가 이 안전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여는 힘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있는데 저희 동료분들께서 해주신 훌륭한 발표와는 달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다음 팬데믹을 혹은 군사 분쟁 또 디커플링과 관련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접근법 그리고 이 트렌드 리스크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좀 더 회복력 있는 방안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긴급하게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모색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미래를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급망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계획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단일 지점에서의
재해 혹은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직 내에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보시면 고객사들이 던진 구체적인 질문들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분쟁의 리스크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인가,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 높아질 것인가, 그리고 대만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넘어서서 저희가 아직 기후 리스크라든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 ESG 같은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ESG에 대해서는 사실 10년 전에는 이런 그 약어를 알지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면 기업들이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현황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더 덜 그 색 저희가 대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위기라든지 복잡한 상황이 대두되는 데 있어서 이 안정성을 좋아하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많은 도전 과제들이 또 존재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기회가 존재합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모든 것의 답이 되지는 않았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녹색 기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탈세계화나 디커플링 압력에 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경쟁 기업을 보고 그리고 또 규제 당국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또한 그리고 국가에 있어서 단일하게 적용이 되는 해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탈세계와 디커플링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분리를 해서 접근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인지하려 노력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지정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저희가 또 기업 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을 너무나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ESG를 강조를 하면서 이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관계 그리고 또 대만 같은 경우 대만과 관련해서 미중의 관계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 몇 년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 본토, 중국 본토에서의 이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이 중국 외의 지역에서 중국을 꼭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산 역량을 대만이나 베트남에 있는 생산 역량을 좀 더 확대하고 증가시켜야 할지를 고려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중국 내부 시장에 유실이, 소실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패션 브랜드가 중국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의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이 중국과 세계의 관계가 변함에 따라서 이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또 리스크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기업들에게 있어서 디커플링의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중의 디커플링뿐만이 아니라 이 부문에 있어서의 디커플링의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요. 언제 이것이 발생할지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안다고 하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의 이 우크라이나 상황이라든지 코로나와 같이 이런 상황이 실제로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대두가 됐을 때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정 지역, 특정 파트너 기업
의존도가 너무 높게 된다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좀 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계획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헤드라인을 읽게 될 때 주의해서 구분을 해야 할 것이 지정학적인 디커플링 전망과 세계화의 변화하는 속성의 영향 간에는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가장 싼 생산 기지였지만 현재 이제 다른 국가들도 그런 저렴한 기지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위기를 기다렸다가 그때야 돼서야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변화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지자 분들께서 이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관련 부문에서 미리 계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et's give her another round of applause.